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혼모 H3, 예, 이 차종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 이 차를, 자동차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예, 혼모 H3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은 이렇고요. 자,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앞모습은 위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에는 예, 아이캠퍼라고 예,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붕 위에서 캠핑을 갔을 때 예, 사용하려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 이 차량은 예, 미군 군용 자동차 험비, 예, 험비를 생산하던 예, 공장에서 생산한 차인데 예, 험비를 예, 민수용으로 예, 돌려서 나온 차입니다. 예, 그 험머는 H1, H2, H3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는 2008년식인데요. 2009년에 이 차가 단종됐습니다. 예, 지금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차인데요. 이 차를 예, 즐겨 탔던 예, 미국의 연예 스타는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예, 이분이 이 차를 즐겨 탔습니다. 근데 H1인지 2인지 3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를 탔는지. 예, 그 중에서 이 H3는 체형이 제일 작은 체형으로 예. H1, H2는 차가 엄청 큽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런 예, 그 H2를 사고 싶었는데 집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예, H3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요 위에 텐트를 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차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 세차를 안 했습니다. 예, 장점은 예, 일단 힘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예, 상당한 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종입니다. 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선루프가 있고요. 자, 핸들 계기판은 핸들이 틀어져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입니다. 운전석 시트이고요. 뒷문을 한번 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자,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의자가 앞으로 접칩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서도 예, 한두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을 모두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모습은 이렇고요. 뒤에는 예, 좀 안, 뒤에 타시는 분들은 좀 의자가 불편하실 겁니다. 이게 RV 차종이 특성이 아마 뒤에 타는 분들이 모든 차들이 다 불편하더라고요. 자, 아까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이게 흙들이 막 튀어 박힙니다. 요 고무 라인을 잠시만요. 예, 단점은 이런 부분들에 흙이 튀어 배기고요. 그리고 이 바퀴가 흙을 쳐서 이렇게 차량 이런 부분에 튀어 배깁니다. 예, 비온 다음 날은 이렇게 항상 세차를 해줘야 됩니다. 예, 요게 단점입니다. 예, 그리고 의자를 접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의자 앞에 시트 때문에 완전히 안 접혔습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을 전부 개방한 모습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앞에서 보는 부분은 이렇고요. 자, 차 지붕에 설치된 캠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를 펼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예,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상당히 넓습니다. 예, 여기는 저번에 성인 4명이 잤는데 충분히 하더라고요. 4명이 충분히 잘수 있고요. 4인 가족, 한 가족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밖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벗어두고요. 자, 이 안에 길이는 한 2m 정도 됩니다. 네.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여기 라인 부분이 접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네, 텐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고로 이 텐트는
400만원 주고 달았습니다. 예. 390에 다른데, 예, 장착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친 모습과 차량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밖에서 보기에는 얼마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내부에 들어가면, 예, 성인 4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험모 H3를, 예, 예, 살펴보았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